이번에 오니까 화요일 또 골목 축구, 골목 축구가 매일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요즘에. 아, 네. 오늘 또 이적 시장이 마감했습니다. 그렇죠. 또 많은 축구 팬들이 궁금해했던 한국 선수, 특히 또 독일 2부 리그를 또 씹어먹었던 그렇죠. 이재성 선수의 소식이 너무나 궁금했는데 아쉽게도 네. 지금 홀슈타인 킬에 잔류하는 것으로 좀 가닥이 잡혔고요. 네. 거기에 대한 또 썰을 풀어주시죠. 그렇죠. 이재성 선수 같은 경우는 제가 독일에 살 때부터 네. 이재성 선수를 많이 봐왔고 취재도 현장에서 많이 했었고 이제 이재성 선수가 킬에서 정말 에이스 오브 에이스. 아 이건 뭐 대체 불가였죠. 이제 이적 첫 시즌 전북에서 킬로 넘어갔던 첫 시즌에 31경기 나와서 5골 10도움. 일단 독일 첫 해였는데 이만하면 정말 잘한 거예요. 적응할 수 있는 기간도 사실 짧았고 급하게 갔거든요. 월드컵도 있었고 그쵸. 근데 이제 이적이 늦게 성사되는 바람에 가자마자 경기를 뛰었어요. 그때 함부르크 원정을. 그랬는데도 적응 기간이 크게 필요 없이 5골 10도움을 했고 지난 시즌에는 10골 8도움. 아, 더 늘었네요. 공격 포인트가. 네, 팀 내 최다 공격 포인트였고요. 특히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는 이재성 선수가 톱에서 뛰었어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 공격수가 부상을 당해가지고 이재성 선수가 좀 희생을 했었는데 새로운 포지션에서도 또 적응 없이 이렇게 좋은 활약을 펼쳤고 그래서 독일 2부 리그가 좀 무대가 좁죠. 또 이재성 선수도 큰 꿈을 가지고 유럽을 간 선수이기 때문에 킬에 만족하기보다 더 큰 무대를 노크를 했는데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지만 이적이 결론적으로 안 됐어요. 이번 여름에. 왜 그러냐면 먼저 이재성 선수가 에이전트가 영국 에이전시예요. 네. 이제 유니크 스포츠 매니지먼트라고 USM 줄여서라고 하는데 여기 에이전트가 영국 내에서 꽤 큰 회사입니다. 해리 케인이 여기 있었고요. 예전에 있었죠. 네, 지금 크리스탈 팰리스 자하 선수, 또 토트넘에서 임대를 나간 세세뇽 선수, 그런 이제 크리스탈 팰리스랑 브라이튼 소속 선수들이 좀 많더라고요. 보니까 또 셰필드 소속 선수들도 많고, 그래서 이 에이전시랑 접촉을 해서 이재성 측이 계약을 맺고 먼저 프리미어리그를 좀 먼저 알아봤어요. 이제 떠나기 위해서. 그래서 셰필드랑 크리스탈 팰리스가 관심이 있었고 셰필드 같은 경우에는 유로파리그를 갈 수 있는 순위권이었기 때문에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는 유로파리그 나가면 이재성 선수 데려와서 좀 전력 보강을 하려고 했는데 좀 순위가 미끄러지는 바람에 못 가게 되었고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워크퍼밋이었어요. 이제 프리미어리그로 넘어가는 선수들 한국 선수 중에 가장 좀 애로사항이 많은 게 워크퍼밋인데 이적료가 1,000만 파운드가 넘어가야 되고 이제 여러 가지 기타 좀 복잡한 조건들을 충족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이재성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이적은 현실적으로 어려웠고 이 밖에도 뭐 프랑스나 스페인이나 오퍼가 있었지만 가장 자신에게 익숙한 독일 1부 리그 분데스리가 무대를 알아봤고 접촉을 이어갔고요. 또 이야기가 나왔던 구단이 분데스리가 구단들과 접촉을 했고 이재성 선수의 관심을 보였던 구단이 샬케, 프랑크푸르트, 그리고 슈투트가르트. 아 명문이네다. 네. 우니온 베를린, 베를린, 그리고 호펜하임, 그리고 베르더 브레멘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거는 뭐 이재성 선수 소식의 정통한 씨, JTHC 뭐 소식통. 호한씨. 네, 와,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렇게 취재를 해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또 함부르크, 독일 2부 리그 함부르크. 함부르크가 지금은 독일 2부 리그에 있지만 독일 내에서 상당히 명문입니다. 아, 뭐 처음으로 2부 강등된 팀이라 그렇죠. 2년 전에. 그리고 함부르크 자체가 도시가 대도시이기 때문에 그렇죠. 좀 주목도가 아무래도 높을 수밖에 없어요. 킬에서도 가깝고 적응하기도 네, 킬에서도 가깝고 함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이재성 선수가 킬에 있으니까 꾸준히 이제 가까우니까 가서 경기도 많이 받고 네. 많이 당하기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재성 선수를 잘 알기 때문에 끝까지 원했고 마지막까지 좀 대화를 했던 구단이 브레멘과 호펜하임이라고 합니다. 브레멘은 또 우리 또 박규현 선수가 또 네, 박규현 선수도 지금 있고 그렇죠. 이동국 선수가 이동국 선수 과거에 옛날에 거쳐갔던 네. 구단이고 그리고 또 같은 북독일이고 킬에서 가까워요. 브레멘이 네, 또 차로 가깝죠. 한 1시간 반, 2시간이면 갈 거야. 서울에서 한 천안 정도 거리 갈 만한 거리였고 아쉽네요. 네, 그리고 프랑크푸르트 같은 경우에도 일본인 선수가 있어요 거기에. 그 선수가 이제 계속 팀을 나가겠다 그래가지고 그 이름 뭐죠? 그 카마다 다이치 선수라고 이재성 선수랑 플레이 스타일도 좀 비슷하고 같은 비슷한 포지션에 있는 선수인데 그 선수가 재계약을 했어요, 또 덜컥. 그래서 이재성 선수 이적은 없던 일이 됐고
또 프랑크푸르트 같은 경우에는 한국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 못하여 막 뜨망이야. 그리고 이번에 LG 네. LG 디스플레이에서 만든 전광판이 새로 설치가 됐고 경기장에 현대자동차가 새롭게 스폰서로 들어갔고요. 프랑크푸르트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재성 선수가 가면은 참 좋은 이제 뭐랄까 설례가 만들어지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무산이 됐고 브레멘과 호펜하임 이야기를 또 해보자면 어제 저 이적시장 마지막 날에 토트넘의 세세뇽 선수가 호펜하임으로 임대를 갔어요. 아마 이거 손흥민 선수를 응원하시는 한국 내 토트넘 팬들이라면 세세뇽 선수가 어떤 선수인지 잘 아실 거예요. 그렇죠. 어린 유망주지만 출전 기회를 잡지 못해서 임대를 가게 되었는데 이 선수가 이재성 선수랑 에이전트가 같아요. 이제 USM이라는 회사에 소속된 에이전트들이 몇 명 있는데 그 담당하는 에이전트가 세세뇽 선수와 이재성 선수를 갖고 있고 호펜하임 단장이랑 이제 세세뇽 건으로 전화를 만약 통화를 하면은 계속 먼저 이재성 선수 이야기를 꺼냈다고 하더라고요. 그 에이전트가 이제 단장은 세세뇽 선수를 일단 가장 먼저 급하니까 데려오려고 먼저 전화를 하면은 에이전트가 그래서 이재성은요? 라고 이렇게 받아치는 그래서 그리고 세세뇽 선수 같은 경우에는 발표는 어제 났지만 이적은 일요일에 끝났어요. 선수는 일요일에 도착을 해서 유니폼을 들고 사진을 찍었고 또 17번을 받았어요. 이거 원래 이재성 선수 번호거든요. 이거 원래 그래서 좀 많이 아쉬웠는데 그래서 그때도 호펜하임 단장과 정말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브레멘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적시장 마감일이죠. 마감일날 400만 유로를 오퍼를 했대요. 400만 유로면은 이재성 선수가 전북에서 키를 갈 때 한 10에서 20억 사이에 맞아요. 갔어요. 그거를 감안하더라도 거의 더블을 부른 거거든요. 더블에 따따블인데 네. 그리고 또 이재성 선수가 킬에서 받았던 연봉이 있기 때문에 킬 입장에서는 이재성 선수에게 줬던 연봉까지 회수할 수 있는 돈이었어요. 이거는 그리고 사실 이재성 선수 60억짜리가 없잖아요. 사실 킬 그렇죠. 선수 중에는 킬 구단 자체가 클럽 레코드 자체가 그러니까 이재성 선수를 데리고 간 게 그때 킬 구단의 클럽 레코드였고 최근에 나갔던 선수 중에 한 200만 유로? 짜리 선수 아니면은 엄두도 낼 수 없는 지금 이재성 선수가 네. 그 마켓 밸류가 200만 유로인데 네. 그거에 더블을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네. 지금 얼마나 이제 에이스 놀이를 했으니 네. 팀에서는 무조건 잔류, 무조건 이적 불가를 네. 외쳤던 것 같은데 그게 좀 발목을 잡은 네. 또 그런 케이스가 돼버렸네요. 그래서 이제 브레멘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클라센 선수가 아약스로 가면서 대체자가 필요했고 이재성 선수를 데리고 오면 딱이겠다 싶었고 이적 시장 마지막 날에 또 오퍼를 넣었는데도 이게 또 왜 가능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냐면 뭐 이적료 합의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뭐 메디컬 테스트도 해야 되고 복잡한데 킬에서 브레멘에 가깝거든요. 이적 할 것 같은 촉이 오면은 그냥 바로 이 브레멘으로 이동하면 돼요. 이동한 다음에 남은 절차들을 해결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이적이었는데 킬이 발목을 잡았고 왜 킬이 발목을 잡았는지 지금부터 또 설명을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킬이 작은 구단이에요. 킬 도시 자체도 그렇게 크지가 않고요. 네. 이제 2부 리그 올라오는 히스토리 자체도 길지 않고요. 이제 그런 원래 소규모 클럽인데 이번에 2부 리그 올라와서 3부 리그로 떨어지면 우리는 구단 직원들도 몇 명 잘라야 되고 지금 대출 받아가지고 경기장을 확장을 시켰는데 코로나 때문에 관중도 못 받고 있는데 지금 수익이 감소한 상태에서 뭐 이제 지금 당장에 이재성 선수를 팔아서 얻을 수 있는 60억 돈보다 우리는 이 선수를 남겨서 2부 리그에 계속 잔류하는 게 중요하다 라는 입장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1000만 유로를 줘도 너 안 판다 라고 통보를 했답니다. 에이전트한테. 그래서 이재성 선수가 단장이랑 또 면담을 했대요. 해야지. 해서 난 나가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단장이 절대 안 된다 라고 칼같이 이야기를 했고 이재성 선수도 많이 속상하죠. 지금 2년 동안 킬에서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네. 물론 돈 받고 한 거지만 물론 돈을 받았지만 작년에 킬이 정말 힘들었던 게 킬 같은 경우에 작년에 구단 감독이 잘렸어요. 빨리 잘렸어요. 그래서 어수선한 상황에서 이재성 선수가 또 아까도 말했지만 익숙하지 않은 포지션 최전방에서 뛰면서 좋은 활약을 이제 하드 캐리를 했고 킬을 잔류를 시켰는데 그것에 대한 헌신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재성 선수도 되게 속상한 상황이고 그래도 뭐 좀 많이 추슬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시즌 동안 또 헌신해서
왜냐면은 이번 시즌이 더 중요해요. 왜냐면은 이재성 선수는 내년 FA가 되기 때문에 자유롭게 어느 팀에든 갈 수가 있어요. 이번 시즌에 잘해야 자신의 몸값을 높여서 더 좋은 팀을 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재성 선수는 이번 시즌에 더 이를 악물고 경기에 임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만 28인데 올해. 그렇죠. 아, 이번이 좀 적기긴 했었는데 조금 아쉽네요. 네. 특히 이제 함부르크가 이재성 선수를 그렇게 빼오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이건 외신에도 많이 나왔던 내용이고 함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240만 유로를 불렀다고 이적료로. 이만하면 괜찮지 않을까? 왜냐면 이재성 선수가 전북에서 갔던 히스토리가 있으니까. 네, 두 배니까. 그리고 함부르크에 일단 데리고 와서 바이아웃에 넣어준다 그랬대요. 구단에서. 아마 그 우리가 너를 데리고 왔던 그 이적료만 다른 구단이 지불하면 조건 없이 풀어주겠다. 라는 그런 파격적인 조건까지 내걸었고 함부르크가. 그랬는데도 킬은 안 됩니다. 네, 함부르크는 네. 이제 이재성 2부 리그를 씹어먹던 이재성을 그쵸. 영입해서 네. 빨리 승격하겠다가 그쵸. 목표고 일단 승격만 하면 너 보내줄게 그러니까. 이런 입장이었고 키는 이제 3부 떨어지는 게 걱정이 네,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애초에 목표 자체가 다른 팀들이에요. 그러니까. 보면은. 함부르크는 무조건 승격이고 키는 일단 잔류, 승격하면 좋고 그치. 지금 네. 근데 3경기하고 1등이에요? 2승 1무 1등이긴 한데 언제든지 또 순위가 뒤집힐 그러니까. 수 없는 게 아, 이재성 빠지면 또 확 그렇죠. 득점력 네. 떨어지고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참 많이 안타까운 상황이 됐고 이재성 선수가 이제 내년 FA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번 겨울 이제 1월 달부터 또 자유롭게 다른 팀들과 협상을 할 수 있어요. 이제 뭐 이적은 6월 달에 되더라도 협상을 해서 다른 팀이든 뭐 빅리그 구단을 네. 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에이전트가 상당히 능력 있는 에이전트이기 때문에 네. 또 뭐 좋은 오퍼들 많이 이제 사실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이제 재정난이 각 구단마다 재정난이 심해서 2부 리그에서 1부 리그로 간 사례가 없어요. 보면은 거의 임대 이적이 많았습니다. 분데스리가 같은 경우에는 임대 이적이 많았고 바이에른 뮌헨도 다 타 리그에서 선수를 데려왔어요. 같은 리그에서 선수를 빼온 사례가 없습니다. 보면은 그래서 USM이라는 회사가 그래도 좀 많이 만들어 와가지고 이번에 이재성 선수가 FA로 이적을 할 때도 또 많은 도움을 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아쉽지만 일단 이재성 선수가 킬 유니폼을 입고 한 시즌 더 활약하는 모습을 뭐 응원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킬의 다음 경기가 보니까 이제 우리 시간으로는 18일 네. 일요일 8시 오후 8시 반이니까 그때 좀 어떤 모습으로 또 팀에 또 네, 경기력에 또 도움이 되는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재성 선수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현재 녹화일 기준 이번 주가 A매치이기 때문에 열심히 이제 휴식을 취하고 있을 거거든요. 네. 이재성 선수가 휴식을 취하면서 또 마음도 네, 좀 추스리고 또 다시 경기에 전념을 해서 내년에 더 좋은 조건으로 더 좋은 팀에 더 좋은 리그에 갈 수 있기를 또 응원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골목 축구 네. 아, 또 재미난 네. 재미났지만 조금 안타까운 아쉬운 그런 또 뉴스를 전해드렸는데 어쨌든 13분에 끝났습니다. 네. 네, 오늘 또 수고하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또 목피디 수고하셨고요.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